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달부터 충주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우려한 듯 시관사를 쓰면서 임대료를 내는 애매한 형태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시는 2억 4천만 원 들여 서충주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짓는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는 현재 조길형 시장이 사용 중입니다. 충주시는 여러 목적으로 검토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관사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기반 조기 조성을 위해서 현장 거주 관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라졌던 시장 관사가 부활한 데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조 시장은 연간 481만 원의 사용료와 매달 관리비 등을 직접 내기로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특혜를 없애고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에 근거한 대부료를 계산해서 그러나 지금의 관사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개인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다. 지금껏 개인 돈으로 아파트를 빌리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으로 산 아파트에 사용료를 내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